사랑 사랑 내 사랑의 진심과 너의 사랑의 깊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가정의 행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평소에 부부는 사랑보다는 신뢰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은 저절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샤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두 사람도 서로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한동안 갈등을 겪습니다. 이번에도 마샤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마샤는 서서히 신혼의 로맨스에서 벗어나 육아와 좀 더 성숙한 부부관계에 대해 새롭게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가정의 행복 제2부 제2장 우리의 페테르부르크 여행도 모스크바에서 보낸 일주일도 시집과 친정의 여러 친척들도 새로운 숙소의 정리도 우리가 지나온 길도 처음 접한 도시들과 낯선 사람들의 얼굴도 모든 것이 꿈결처럼 지나가 버렸다. 하나같이 다채롭고 신기하며 즐겁기만 했고 또한 남편의 동행과 애성으로 그러한 모든 것이 너무나 따뜻하고 선명하게 내 눈에 비쳤기 때문에 시골에서의 조용한 생활은 먼 옛날의 하잘 것 없는 추억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교만하고 쌀쌀하기만 할 줄 알았던 사교계의 사람들이 친척벌 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친절히 맞아준 사실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모두가 나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오기만 하면 그들 자신에게도 무슨 좋은 일이 생길 듯이 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다. 또 한 가지 뜻밖이었던 것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인류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사교 클럽에 남편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내게 그들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 눈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로 보이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남편이 혹평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어쩐지 이상하고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남편이 그 사람들에게 무뚝뚝한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내 눈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어째서 남편이 자꾸 피하려고 만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좋은 사람들과 많이 사귀면 사귈수록 이쪽도 좋을 것이고 더욱이 모두들 훌륭한 사람들 뿐인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다. 우린 아무래도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좋을 거야. 시골을 떠나기 전에 남편은 이런 말을 했다. 여기서는 그래도 가부 행세를 할 수 있지만 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우리 같은 건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부활제까지만 거기서 지내고 사교계 같은 데는 나가지 말기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공경에 빠지고 말 테니까.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고. 사교계엔 뭐 타러 나가요? 연극 구경이나 하고 친척들이나 찾아보고 오페라든가 좋은 음악이나 듣고 하면 그만이지요. 그리고 부활제 전에 시골에 돌아오도록 해요. 그러나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마자 이러한 계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갑자기 새롭고 행복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자 여러 가지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눈앞에 전개되는 바람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과거도 시골에서 세웠던 계획도 대부분 포기해버렸다. 그건 역시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어. 생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거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활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을는지 누가 알아? 나는 생각했다. 시골에 있을 때 나를 괴롭히던 불안과 우울은 마치 요술에 걸린 것처럼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 남편에 대한 나의 애정은 전보다도 안정되었고, 남편의 사랑이 혹시 전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여기 와서 한 번도 머리에 떠오른 적이 없었다. 더욱이 그의 사랑을 의심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금세 이해해 주었고, 나의 감정을 함께 나누어 주었으며, 나의 희망을 즉시 일궈해 주었기 때문이다. 전에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던 태연자약한 태도는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마음을 자극할 수 없게 되었을 따름인지는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온 후부터 남편은 전과 다름없이 나를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더욱 흡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남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라든가, 새로 누구와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이라든가, 또는 우리 집 야외에서 혹시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속으로 떨었다. 그러다가 내가 주부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 나면 언제나 남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잘했어. 잘했어. 썩 잘했어. 그만하면 겁낼 건 하나도 없다니까. 정말 훌륭해. 이런 칭찬을 들으면 참으로 기쁘기 짝이 없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다. 그리고 나를 불러 끝에다 몇자 적어 넣으라 하면서도 자기가 쓴 부분은 읽어보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이상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보여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하여 결국은 읽고야 말았다. 어머님께서는 아마 마샤를 몰라보실 겁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쉬어 있었다. 저까지도 다시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 귀엽고도 세련되고 침착한 태도와 사교적인 재주와 애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모든 점이 소박하고 사랑스럽고 착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들 감탄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보면 볼수록 대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지금보다도 더욱더 사랑해주고 싶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편지를 읽고 나서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유쾌해졌다. 그리고 나도 역시 남편을 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들과 안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찬사는 나 자신도 전혀 뜻밖이었다. 우리 아저씨는 누구보다도 당신을 좋아한다느니, 우리 아주머니는 당신한테 홀딱 반했다느니, 당신만한 여자는 페테르부르크에 없을 거라느니, 당신은 이곳 사교계에서 으뜸가는 세련된 부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느니, 사방에서 이런 말을 내게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편의 누이뻘이 되는 나이가 지긋한 사교계의 귀부인인 디 공작 부인은 나한테 반해서 정신이 없을 만큼 수다스럽게 찬사를 늘어놓았다. 공작 부인이 처음으로 나를 어떤 무도회에 초대하며 남편에게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남편은 보일 듯말 듯한 짓궂은 미소를 띠며 가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였으나 어쩐지 낯이 뜨거웠다. 마치 죄인이 자기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 같군. 남편은 상냥하게 웃었다. 처음부터 사교계인 드나들지 말자고 하셨고, 또 당신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나는 쌩긋 웃으며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 가고 싶다면 가기로 하지. 아니, 그만두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어때?
사실은 가고 싶어 못 견디겠지? 남편은 또 한 번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교계 그 자체야 별로 크게 문제시할 것도 없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사교계에 반드시 붙어 다니는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 그것이 더럽고 구역질이 난단 말이야. 하지만 꼭 가보고 싶다면 가기로 합시다. 그는 결심한 듯이 말을 맺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무도회에 가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도회에 나갔다.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이 무도회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커다란 홀이 휘황하게 밝고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한테 매혹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머리를 틀어주는 여자나 하녀를 비롯하여 홀을 지나가는 노인이나 춤을 추고 있는 신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한테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든가 그와 비슷한 암시를 주는 것 같이 보였다. 네 공작 부인이 나에게 말해준 것처럼 나에 대한 이 무도회에서의 일반적인 평은 여느 부인들과 조금 더 비슷한 데가 없고 그 어떤 독특한 신선한 시골 냄새가 풍기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찬사는 내게 커다란 만족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올해 안에 무도회에 두세 번쯤 더 나갔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무도회에 미련을 갖게 되지 않도록 실컷 구경해 두려는 거예요. 나는 얼른 얼버무렸다. 남편은 쾌히 승낙하며 처음에는 몹시 만족한 얼굴로 나와 함께 무도회에 나갔다. 전에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취소해 버린 듯이 내 인기가 좋은 것을 기뻐해 주었다. 그러다가 얼마 뒤부터 남편은 차차 그와 같은 생활에 권태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끔 남편이 무엇을 묻는 듯이 정색을 하고 조심스러운 시선을 내게 던지고 있는 것을 알아채기도 했지만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려 하지도 않았다. 아무 관계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내게 품기 시작한 애정과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경험한 아름답고 신기하고 만족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나는 이성을 잃었다. 따라서 여태까지 나를 견제하고 있던 남편의 도덕적 영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 사회에서는 남편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편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나는 전보다 자수적인 입장에서 남편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내게는 유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째서 남편이 사교계 생활에서 내게 이롭지 못한 면만을 찾아내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도회가 열리는 홀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집중되었는데 그러면 남편은 마치 나를 독점하고 있기가 딴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나를 떼어놓고는 황급히 검은 이브닝 코트를 입은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런 때면 나는 새로운 사랑과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이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눈에 별로 잘 띄지 않는 어떤 때는 시무룩한 모습을 하고 한편 구석에 있는 남편을 발견하면 나는 곧잘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쓴 것이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를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사교계에서의 성공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 성공은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대인 관계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사교계 생활에서 위험한 한 가지 이유는 있다. 내가 혹시 거기서 만나는 어떤 사람한테 반해서 남편의 질투를 살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나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겉보기에도 아주 태연자약했다. 그리고 사교계의 젊은 남자들은 남편과 비교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물들로 보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교계의 유일한 위험이라는 것도 별로 염려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계의 남자들이 내게 보여주는 특별한 관심은 나의 자존심을 흡족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이 일종의 은혜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나의 태도는 전보다 더욱 자신에 넘쳐 어딘지 불손한 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 당신은 NN 부인과 무슨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시더군요. 내가 다 보았어요. 어느 날 무도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페트르부르크에서 이름난 어떤 귀부인의 이름을 지적하며 손가락을 펴서 남편을 놀리는 시늉을 해보였다. 사실 남편은 그날 저녁에 그 귀부인과 얘기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다. 나는 남편이 그날 유달리 시무룩해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좀 자극을 주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아니,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더구나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그는 흡사 어디가 몹시 아픈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이를 악물며 내뱉던 말했다. 그건 당신이나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그런 말은 딴 사람들에게나 해요. 그런 성실치 못한 태도가 우리 부부 사이를 상하게 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우리들이 다시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리라고 아직도 믿고 있어. 나는 너무나 무안해서 무엇이라 대꾸를 할 수 없었다. 되돌아가겠지 마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사이가 벌어진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사실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젠 시골로 돌아가는 편이 좋을 거야. 그러나 남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한 번뿐이었고 그 후로는 줄곧 나처럼 유쾌한 것 같이 보였다. 나는 페트르부르크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기만 했다. 혹시 남편이 가끔 권태를 느껴도 할 수 없지.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변명했다. 그 대신 나도 시골에 있을 땐 남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이가 좀 변했다 해도 여름에 다시 니콜리스코의 마을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이전처럼 원만한 관계로 되돌아갈 거야. 그러는 동안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계획을 바꾸어 부활제에도 페테르부르크에서 보냈다. 그리고 부활제 일주일 후에 우리는 시골에 내려가려고 짐을 모두 꾸렸다. 남편은 선물을 비롯해서 시골 살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며 꽃 같은 것까지 이미 다 사들이고 전에 없이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남편의 누이뻘 되는 디 부인이 불쑥 찾아와서 알백작 부인이 출발을 연기하고 토요일 야회에 나를 꼭 오라고 초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페테르부르크에 와있던 M이라는 대공이 나를 러시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 하며 지난번 무도회 때부터 나와 사귀기를 원했는데
일본 야회에는 손전이 나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이 야회에는 온 집안의 이름 있는 인사들이 모일 예정이라 했다. 아무튼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도저히 안 될 말이라고 우겨대는 것이었다. 남편은 응접실 저쪽에서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 어떡하겠어요, 마리아? 참석하겠죠? 부인이 내게 물었다. 우린 모레 시골로 내려갈 예정인데요. 나는 망설이는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고 남편 쪽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럼 출발을 연기하도록 내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한테 설명을 할 테니, 부인은 말했다. 우리 토요일에 거기 가서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지게 해놓읍시다. 좋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정이 어긋나서 곤란해요. 벌써 짐까지 다 꾸려놓았는데. 상대방의 권유에 차차 끊겨들어가며 나는 대답했다. 차라리 오늘 저녁에 그 대공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찾아가는 편이 좋을 거야. 남편은 응접실 한쪽 구석에서 가까스로 흥분을 억제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나는 여태까지 남편에게서 그런 어설픈 어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저런, 그런 줄 몰랐더니 강자가 대단하군요. 부인은 웃어댔다. 그렇지만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이건 뭐 대공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참석해 달라는 거예요. 알백작 부인이 꼭 참석해 주십사 하고 얼마나 신신당부했는지 모른답니다. 가든지 말든지 그건 마샤한테 달렸지요. 남편은 쌀쌀하게 대꾸하고는 그대로 방에서 나가버렸다. 나는 남편이 몹시 격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것이 매우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디 부인에겐 아무런 확답도 주지 않았다. 부인이 돌아가자 나는 곧 남편에게 가보았다. 그는 생각에 잠겨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는데 내가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방 안에 들어온 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벌써 그리운 니콜리스코의 마을의 고향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구나. 그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환하게 밝은 응접실에 앉아서 마시는 아침 커피, 농토와 농군들, 홀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 집안 식구 몰래 먹는 식은 밤참. 그렇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사교계의 화려한 무도에도 온 세계의 대공들의 야첨도 남편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의 잔잔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모두 박차고 나가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나는 남편에게 야외에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그만두겠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고향 생각에 잠겨 부드러운 표정이 감돌던 얼굴을 금세 찌푸려 버렸다. 또다시 나무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현명한 보호자다운 태연자약한 태도가 그 눈에 나타났다. 그는 한낱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내게 보이려 하지 않았다. 언제나 내 앞에서는 거의 신에 가까운 인간인 것처럼 높은 위치에만 서려 했던 것이다. 왜 그래? 무뚝뚝하고도 태연한 태도로 내게 몸을 돌리며 남편은 이렇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일부러 허세를 부리며 내가 좋아하는 솔직한 태도를 보이려 하지 않는 것이 괘씸했기 때문이다. 그래, 토요일 야회에 나갈 작정이요? 나가고는 싶지만 당신이 싫어하는 것 같고 또 짐까지 다 꾸려놓았으니 그만두겠어요. 남편이 그처럼 차가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본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처럼 내게 쌀쌀하게 말한 적도 없었다.
다음 화요일까지 출발을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짐을 다시 풀어놓으라고 하겠소. 남편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이 있으면 야외에 나갈 수 있을 거야.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해요. 하지만 나는 그만둘 테야. 흥분했을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성급히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내게는 눈길도 조리하지 않았다. 난 당신이 왜 그러는지 통 알 수가 없어요. 나는 한자리에 꼼짝 않고 선 채 남편을 쏘아보았다. 언제나 자기는 침착하다고 하시는 분이 어째서 그런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만족을 희생하려고까지 하는데 당신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상한 말투로 비꼬며 나들을 야외에 나가라고 하시니 말이에요. 좋아 좋아,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도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그러니 이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어느 쪽이 더 너그러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지. 이보다 더 큰 결혼의 행복이 어디 있겠느냔 말이야.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분노에 찬 조소적인 말을 들었다. 그 조소는 내게 부끄러움보다 모욕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 조소는 나를 놀라게 하기는커녕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과연 이것이 언제나 부부 사이에 실없는 소리를 삼가든 성실하고 솔직한 남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조금도 해로울 것이 없는 쾌락을 남편을 위해 희생하려 했기 때문인가? 바로 1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인가? 이제는 나와 남편의 입장이 서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남편은 내게 솔직하지 못했고 오히려 억지를 부리는 느낌을 주었다. 당신은 아주 달라지셨군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요? 무도회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마 무슨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신가 보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렇게 빗나가려고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당신 자신이 그러한 태도를 그처럼 경계하시더니 대체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어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디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남편의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과거를 돌이켜보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바로 내 옆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방 한가운데로 나가서 그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곧 남편은 내 곁으로 다가와서 나를 포옹해 줄 거야. 그러면 그것으로 오늘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남편이 옳지 못하는 것을 알아듣도록 설명해 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서운한 생각조차 들었다. 그러나 그는 저쪽 구석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말하지. 나는 혐오를 느낀단 말이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사실에, 아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에 혐오를 느낀단 말이야.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야. 그는 자기의 거친 음성에 스스로 놀랐는지 잠시 말을 끊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지요? 나는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대공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당신은 남편도 자기 자신도 여자로서의 위신까지도 잊어버리고 좋아라고 달려가려 하고 있어. 그리고 비록 당신 자신이 자기의 위신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자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점을 염두에 두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편한테 와서는 기껏 한다는 말이 희생을 한다고? 말하자면 대공 전화와 사귀는 것은 나로서는 더 없는 행복이지만
나는 그것을 희생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냔 말이야.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편은 자기의 격한 음성에 더욱 흥분하였고 가시도 친그 음성은 냉혹하고도 거칠게 울리는 것이었다. 나는 여태까지 남편이 이처럼 흥분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또 그가 내게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대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온몸의 피가 심장으로 쏟아서 몰려들었다.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과 내 자존심이 상처받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보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벌써부터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그런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 음성은 어느새 차 가라앉았다. 어서 하고 싶은 말다 해보세요. 당신이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말을 계속했다. 나는 당신이 날마다 무의도식과 사치를 일삼는 사교계의 더러운 흙탕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 짐작하고 있었어. 그런데 드디어 그 결과가 나타나서 덕택에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런 창피스러운 입장에 서게 되었지. 당신의 친구가 주책 없는 혀로 내 마음을 건드리며 강자가 심하단 말을 뇌깔렸을 때 나는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었어. 강자가 심하다고? 도대체 그 상대가 누구냔 말이야. 나도 당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조금도 내 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니, 그래, 무엇을 희생한다는 거야? 나는 당신의 그 비굴한 태도가 부끄러워. 뭐, 희생이라고? 아, 이것이 바로 남편의 권리로구나. 나는 생각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아내에게 모욕을 주고 굴욕을 강요하는 이것이 남편의 권리로구나. 하지만 나는 거기 굴복할 수 없어. 좋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콧방울이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고 얼굴에서 핏기가 없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이렇게 대꾸했다. 나는 토요일 야회에 나가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가겠어요. 그럼 재미 많이 보시오. 그 대신 우리의 사이는 이걸로 마지막이야. 남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다. 당신은 이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을 거야. 내가 바보였지. 철은. 남편은 다시 입을 열었지만 그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미 하기 시작한 말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미웠다. 나는 남편에게 마음껏 따지고 들어 그가 내게 준 모욕에 대해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입을 열기만 하면 말보다 울음이 먼저 터져나와 결국은 남편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리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봉한 채 방에서 나와 버렸다.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나는 갑자기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행복을 이루어준 우리의 부부 관계가 이것으로 영원히 끊어지고 마는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나는 다시 남편한테 되돌아가려 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 말 않고 손을 내밀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그것만으로 그는 마음이 누그러져서 내 심정을 이해할까? 나는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남편은 나의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남편이 나의 슬픔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또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거만하고 태연한 태도로 나의 뉘우침을 받아들여 나를 용서해 준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편이
내가 그처럼 사랑한 남편이 무엇 때문에 내게 이렇게까지 심한 모욕을 주는 걸까? 나는 남편한테 되돌아가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혼자 울었다.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말을 한마디 한마디 되짚어보며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아주 다성스러운 말을 덧붙여보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다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상기하고 두려움과 모욕을 느끼기도 했다. 그날 저녁 차를 마시러 나가서 때마침 우리를 찾아온 애서가 있는 자리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나는 그날부터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다고 느꼈다. 애서는 나한테 언제 출발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남편이 대답했다. 화요일에 떠나기로 했네. 알백작 부인의 야외가 있다니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물론 당신은 거기에 나가겠지 하고 물었다. 나는 이 짤막한 물음에 찔끔하고 놀라 겁에 질린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쏘아보고 있었는데 그 눈은 가시가 돋친 냉소를 품고 있었고 그 음성은 싸늘했다. 네.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 둘만이 남게 되자 남편은 내 곁으로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아까 내가 한 말 깨끗이 잊어버려 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고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은 마치 감상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손을 빼고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안락의자에 가서 앉았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모처럼 준비했던 변명의 말도 야외에는 나가지 말기로 하자는 애원의 말도 혀끝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출발을 연기했다고 어머니께 알려드려야겠군. 아무 기별도 없으면 걱정하실 테니까. 언제 떠나실 예정인데요? 야외가 끝난 다음 화요일에 떠나지. 설마 나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나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그저 멍하니 나를 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흡사 무슨 얇은 꺼풀에 덮여있는 것처럼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눈에는 남편의 얼굴이 흉하게 늙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야외에 나갔다. 우리의 사이는 또다시 원만하게 된 것 같았지만 이전과는 아주 판이한 관계였다. 야외에서 내가 귀부인들 틈에 끼어앉아 있노라니까 대공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인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순간 나는 무의식 중에 눈을 두리번거리며 남편을 찾았다. 남편은 넓은 홀 저쪽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얼른 얼굴을 돌려버렸다. 나는 갑자기 부끄럽고 언짢은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대공의 시선까지 받으니 몹시 당황하여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목덜미까지 새빨갛게 붉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대공이 나를 찬찬히 내려다보며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을 수 없었다. 대공과의 대화는 그리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내 곁에 비어있는 자리도 없었거니와 대공도 내가 몹시 어색해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번의 무도의 얘기라든가 어디서 여름을 보낼 예정이냐고 묻는 정도로 대화는 끝나고 말았다. 대공은 나에게서 물러가며 남편과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얼마 후에 나는 두 사람이 저쪽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대공은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 남편에게 말하는지 이야기 도중에 빙긋이 웃으며 이쪽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무슨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갑자기 낯을 붉히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자기 쪽에서 먼저 대공의 곁을 떠나버렸다. 나도 역시 얼굴이 뜨거웠다. 대공이 나를, 아니 그보다도 남편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 생각하니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대공과 이야기할 때의 나의 어색한 수줍음이라든가 남편의 이상한 태도를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눈치챈 것만 같았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리 부부 사이에 오고 간 말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D 공작 부인이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어쩌다 남편 얘기가 나왔다.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이 불행한 야외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부인에게 죄다 털어놓았다. 부인은 나를 위로하며 그 정도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부부 싸움이니까 시일이 지나면 서로 깨끗이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남편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나서 그의 성미가 매우 무뚝뚝하고 거만해졌다고 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했다. 나는 전보다 한결 마음이 가라앉고 남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나는 남편에 대해 그러한 뒷공론을 한 것이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마음이 언짢았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골이 더욱더 커진 것 같았다. 제2부 제3장. 그날부터 우리의 생활도 관계도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다. 둘이서 마주 앉아 있어도 이젠 그전처럼 즐겁지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서로 언급하기를 회피하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단둘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편이 수월했다. 어쩌다 시골에서의 생활이라든가 무도회라든가 하는 문제가 화제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마치 현기증을 느끼는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남편이나 나나 양쪽이 다 우리를 갈라놓은 골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직감하고 되도록 거기에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듯 했다. 내 쪽에서는 남편이 거만하고 걸핏하면 화만 내려드니까 조심해서 그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내가 전원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간이며 사교계와 떨어져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속한 취미에 굴복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회피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그릇들게 판단하고 있었다.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며 마음속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다. 출발하기 전에 내가 몸이 좀 편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골로 내려가지 않고 먼저 별장으로 갔다. 그 다음 남편이 혼자서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그가 떠날 때는 나도 이미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함께 떠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마치 내 건강이 염려된다는 듯이 별장에 그냥 남아있으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나는 남편이 내 건강이 염려되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가서 우리의 사이가 더욱 나빠질까 걱정이 되어 그런다고 생각했으므로 별로 싫다는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남아있기로 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나는 쓸쓸하고 허전했다. 그러나 남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이미 이전처럼 내 생활에 그 무엇을 더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 같으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지 그것을 죄다 남편한테 털어놓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에 걸렸고 남편의 행동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완전한 모범으로 보였다. 그래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무조건 즐거워서
이유도 없이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왔지만 그렇게 다성스럽던 관계가 이제는 아주 다른 형태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전의 관계가 변해버린 것을 미처 느끼지도 못할 정도였다. 우리들은 제각기 다른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마음을 쓰게 되었을 뿐더러 이제는 그것을 부부의 공통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저마다 독립된 별개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우리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1년이 지난 후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아도 조금도 어색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남편이 나를 대할 때 보이던 명랑한 태도나 어린애 장난 같은 행동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전에 내 마음을 몹시 자극하던 매사에 관대하고 무관심한 태도도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전에 그처럼 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던 그윽한 시선도 둘이서 함께 나눈 감격도 기도까지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자주 얼굴을 볼 수도 없게 되었다. 남편은 늘 여행을 하느라고 집을 비우기가 일쑤였는데 나를 혼자 놔두고 가면서도 별로 걱정을 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는 기색이 없었다. 나는 나대로 줄곧 사교계에 묻혀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소동도 말다툼도 없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남편의 마음에 맞도록 해주었고 남편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 듯이 보일 정도였다. 이따금 집에서 단둘이 앉아있을 때에도 나는 남편에게서 기쁨이나 흥분이나 마음의 동요 같은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고 마치 혼자 있을 때와 다름없는 심경이었다. 그가 어떤 낯선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는 것, 또한 그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 나 자신처럼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남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제는 그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미리부터 죄다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만일 남편의 행동이나 생각이 내가 예견했던 바와 달리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남편 쪽에서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다만 내 남편이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부부관계란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들 사이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남편이 길을 떠나면 나는 쓸쓸하고 무서워서 그의 뒷받침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느 때보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특히 그러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그의 목을 끌어안고 좋아했지만 두 시간 뒤에는 벌써 그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와 함께 있어도 할 이야기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쩌다 우리 사이에도 잔잔하고 따뜻한 애정이 흐르는 순간이 있었다. 그럴 때면 어쩐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쑤시는 것 같았고 남편의 눈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감성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애정의 경계를 어렴풋이 느꼈지만 남편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려는 의욕조차 없는 듯 했고 나는 감히 그것을 넘어설 힘이 없었다. 이따금 이러한 부부관계가 마음을 서글프게 했으나 나는 무슨 일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쉽게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사교계에서 되도록이면 그 슬픔을 잊어버리려 했다. 처음에 그 눈부신 광채와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달콤한 찬사로 나를 현혹하게 했던 사교계 생활은
얼마 안 있어 나의 취미 경향을 완전히 지배하여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를 꼼짝 못하게 속박하고 애정을 위해 내주었던 영혼의 한 부분까지 몽땅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이미 냉정하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되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조차 꺼려지게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하는 일 없이 바빠서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다. 나는 그러한 생활이 즐겁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실증이 나지도 않았다. 그저 그것이 당연하고 그 이외의 다른 생활은 있을 수 없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우리의 부부관계는 마치 한자리에 머물러 응결해 버린 것처럼 그 이상 악화되지도 않았고 좋아지지도 않았다. 지나간 3년 동안에 우리들의 가정생활에는 두 개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어느 쪽도 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중대한 사건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처다들의 출생과 시어머니인 타치아나 쉐미노브나의 사망이었다. 처음에는 처다들에 대한 모성애가 강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아 내 마음속에 예기치 못했던 환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생활이 전개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두 달가량 지나서 다시 사교계에 드나들게 되자 이러한 감정은 차차 식어가더니 마침내는 습관화되어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의무로 변해버렸다. 나와는 반대로 남편은 처다들이 태어나자 다시 이전처럼 다정스럽고 온화하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 이전의 그 애정과 쾌활함을 어린애한테 옮겼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린애한테 성호를 그어주려고 야외복을 입은 채 아기방에 들어갈 때가 있었다. 그럴 때 남편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듯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었다. 문득 내가 자식한테 너무 냉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겁을 먹고 이렇게 자문자답할 때도 있었다. 정말 내가 다른 여자들보다 나쁜 편일까? 그렇다고 달리 어쩔 수도 없지 않은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온종일 어린애 곁에 앉아 있으란 법은 없겠지? 우선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야. 어쨌든 나는 절대로 마음에 없는 짓은 하지 않을 작정이니까. 시어머니의 사망은 남편에게 더없는 슬픔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니콜리스코의 마을에서 살기가 괴롭다고 했다. 나도 시어머니의 죽음이 슬펐고 남편의 슬픔을 동정하고는 있었지만 전원 생활이 편해서 계속 있고 싶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주로 도시에서 지냈고 시골에는 겨우 한번 내려가서 두어 달가량 있다가 온 것뿐이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그해 여름을 온천장에서 보냈다. 그때 나는 21살이었다.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은 썩 좋은 것 같았으나 나는 가정생활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건강 상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며 옷차림은 온천장에서 누구 못지않게 훌륭했다. 나는 내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날씨까지 좋은 데다가 아름답고 고상한 분위기가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서 나는 그저 즐겁기만 했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이전에 니콜리스코의 마을에서 경험한 그런 종류의 즐거움은 아니었다.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 행복은 나 자신에 기인한 것이고 내가 행복한 것은 내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행복도 크긴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도 부족하며 따라서 더욱더 커다란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그 당시의 심경은 전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지만 그해 여름의 나는 무척 행복했다. 나는 아무런 소원도 없었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으며 또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었다. 나의 생활은 충실했고 마음도 평온했다. 그해 온천 휴양지에 모여든 젊은 남자들 가운데서 딴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내 눈에 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내 뒤를 쫓아다니던 K공작이라는 늙어빠진 남자와 비교해 보아도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사내들 뿐이었다. 이쪽은 나이가 젊은데 저쪽은 나이가 많고 이쪽은 금발머리의 영국 사람인데 저쪽은 턱수염을 기른 프랑스 사람이고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모두가 내게는 그저 그런 남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내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동일한 자격의 인물들이었다.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 D라는 이탈리아의 후장만이 나에 대한 찬미의 표현이 대단무상해서 누구보다도 나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나와 함께 춤을 추거나 말을 타거나 카지노에 가거나 할 때마다 한 번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신은 정말 미인입니다 라고 했다. 나는 그가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것을 몇 번인가 들창 너머로 본 일이 있었다. 그리고 불쾌할 만큼 번쩍이는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곤 해서 무의식 중에 얼굴을 붉히며 주위의 눈치를 살핀 적도 많았다. 후작은 젊고 잘생긴 멋진 사내였는데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그의 미소와 이마의 모습이 남편과 흡사한 점이었다. 하기는 남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남이었다. 아무튼 그가 남편과 닮았다는데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입술이라든가 눈길이라든가 기다란 아래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아 남편은 착하고 온화한 인품을 엿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D 후작에게는 어쩐지 거친 동물적인 데가 있었다. 그때 나는 그가 열렬하게 나를 사모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쭐한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나는 좋은 말로 그를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이러한 나의 시도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아직은 노골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금세라도 폭발할 듯 싶은 정열로 줄곧 나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분명히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어쩐지 그가 두려웠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데도 자꾸만 그의 생각이 떠오르곤 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D 후작과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다. 남편은 단지 나의 남편으로서의 그들을 대할 뿐이어서 언제나 냉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휴양기도 거의 끝날 무렵에 나는 병에 걸려 두 주일가량 외출을 하지 못했다. 병이 완쾌된 후 처음으로 음악회에 나갔을 때 내가 앓고 있는 사이에 오래전부터 이곳 사교계에서 기다리고 있던 S 부인이라는 유명한 미인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반갑게 환영해 주었지만 새로 도착한 여왕의 주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내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S 부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저 여자가 S 부인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매혹적인 여자였다. 하지만 얼굴에 깃든 교만스러운 표정이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그리낌 없이 그 점을 지적했다. 전 같으면 즐겁기만 했던 음악회가 그날 저녁은 조금도 재미가 없었다. 이튿날 S 부인의 주체로
옛 성터의 견학을 겸한 야유회가 있었지만 나는 참가하기를 거절해버렸다. 그랬더니 거의 아무도 나와 함께 남아있지 않고 모두들 S부인을 쫓아가고 말았다. 내 눈에는 벼랑간 모든 것이 달라진 듯이 보였다. 모든 사물이, 모든 인간들이 어리석고 따분하게만 보여서 어쩐지 울고 싶은 심정이 되어 하루바삐 휴양생활을 끝내고 러시아로 돌아가 버리고 싶었다. 내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불순한 감성이 잠재해 있었지만 나는 미처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화려한 모임 같은 데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간혹 아침에 혼자서 광천에 물을 마시러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LM이라는 러시아 부인과 바람을 쐬러 시외로 나가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마침 남편은 여행 중이어서 온천장에는 없었다. 나의 휴양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러시아로 함께 돌아갈 예정이었으므로 남편은 얼마 동안 하이델베르크에 머무르며 이따금 나한테 다녀가곤 했었다. 하루는 S부인이 사교계의 멤버들을 전부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기 때문에 나는 점심을 먹고 나서 LM과 함께 옛 성터를 구경하러 갔다. 우리들은 포장마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대로를 따라 100년가량이나 묵은 것 같은 늙은 밤나무 사이를 빠르게 달려갔다. 낙조를 받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바덴의 교회 풍경이 밤나무 사이를 통하여 멀리 바라보였다. 우리는 속내를 털어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LM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 여자가 훌륭하고 현명한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여자와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고 친구로서 교제해도 좋을 것 같았다. 우리들은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실속 없는 이곳 온천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자 갑자기 러시아의 고향 마을이 그리워져서 서글프면서도 달콤한 감성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윽한 감성에 잠긴 채 성으로 들어갔다. 성벽 안은 온통 그늘이 져서 선선했다. 폐허 위에는 저녁 햇살이 춤추고 있었다. 어디선지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다. 열려진 성문으로 마치 틀에 끼운 것 같이 아름다우면서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겐 생소한 느낌을 주는 바덴의 풍경이 내다보였다. 우리는 잠깐 쉬려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말없이 솟아내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점점 분명하게 들려왔는데 어쩐지 내 이름이 입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저절로 귀가 그쪽으로 쏠려 부득이 그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귀에 익은 음성이었다. 다름 아닌 바로 D 후작과 그의 친구이며 나도 역시 잘 아는 프랑스인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그들은 나와 S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프랑스인은 나와 S부인을 비교하며 우리 두 사람의 용모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늘어놓았다. 그렇다고 별로 신뢰가 될 만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을 듣자 나는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심장으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의 장점과 S부인의 장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어린애까지 있는 여자지만 S부인은 아직 19살밖에 안 된다느니 나는 머리 모양이 예쁘지만 그 대신 S부인은 몸매가 날씬하다느니 이런 말을 하다가 프랑스인은 S부인으로 말하면 아주 이름 있는 귀부인이지만 자네가 좋아하는 그 여자는 요즘 이곳에 번질나게 나타나기 시작한 보잘것없는 러시아 공작 부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거든 이렇게 말했다. 결론적으로 내가 S부인과 맞서서 경쟁하려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태도이며 나는 이 바덴의 온천장에서는
이미 완전히 명성을 잃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여자가 가엾다고 생각하네. 디 후작이 한마디 했다. 그 여자가 자네와 함께 즐기려 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프랑스인은 쾌활하기는 하지만 인정머리 없이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그 여자가 떠나버린다면 나도 그 뒤를 쫓아갈 테야. 이탈리아인 특유의 악센트로 후작은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암, 자넨 행복한 인간일세. 아직도 연애를 할 수 있으니 말이야. 프랑스인은 다시 껄끌거리며 웃었다. 연애를 한다고? 후작은 이렇게 내뱉듯이 한마디 말하더니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연애를 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인간이야. 그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나는 한평생을 로맨틱하게 보낸다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네. 그렇기 때문에 내 로맨스는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어. 따라서 이번에도 나는 기어코 성공하고야 말겠어. 자네의 행운을 빌겠네. 프랑스인이 말했다. 이윽고 그들은 성벽 모퉁이를 돌아 저쪽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대화는 들을 수 없었다. 뒤이어 반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층계를 내려와서 2, 3분 후에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문으로 나왔는데 우리들을 보자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디 후작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붉혔으나 성 밖으로 나온 그가 내게 팔을 내밀었을 때에는 어쩐지 무섭기까지 했다. 하지만 싫다고 거절할 수도 없어서 나는 그와 팔짱을 꼈다. 그리고 프랑스인과 나란히 걸어가는 LM의 뒤를 따라 마차가 있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 나는 조금 전에 프랑스인이 한 말에 모욕을 느끼고 있었다. 하기는 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가 입 밖에 내서 말한 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디 후작의 말이 너무나 뻔뻔스러운 데 대해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내가 자기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은 내 앞에서 겸연쩍은 빛조차 나타내지 않는구나 생각하니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의 존재를 가까이 느끼는 것조차 싫어졌으므로 얼굴을 보지 않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되도록 팔을 지켜들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으며 엘렘과 프랑스인의 뒤를 쫓아갔다. 후작은 경치가 아름답다느니 뜻밖의 나를 만나 반갑다느니 그리고 그 밖에도 무슨 말을 한 것 같았지만 나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남편과 어린아들과 고향 생각이 떠올랐다. 왜 그런지 양심에 걸렸고 남편과 아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어쩐지 초조한 마음이 들어 한시 바삐 숙소로 돌아가려고 서둘렀다. 아무도 없는 호텔 방에서 방금 내 마음속에 떠오른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장을 선 엘렘이 천천히 걷고 있어서 곤란할 뿐더러 마차를 세워놓은 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게다가 후작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듯이 일부러 발을 느릿느릿 옮겨놓고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는 빨리 걷기 시작했으나 후작은 한사코 나를 제지하며 내 팔을 겨드랑이 밑에 꼭 끼기까지 했다. 엘렘이 길 모퉁이를 돌아가자 우리는 단둘이 남게 되었다. 나는 갑자기 겁이 났다. 실례하겠어요. 나는 냉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며 끼었던 팔을 빼려 했지만 공교롭게도 팔소매에 달린 레이스가 후작의 단추에 걸려버렸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그것을 벗기려 들었다. 그러자 장갑도 끼지 않은 그의 손가락이 내 손에 닿았다.
공포도 만족도 아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야릇한 감성이 얼음처럼 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 대한 나의 모멸을 냉정한 시선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이지만 내 눈에는 그와는 다른 감성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공포와 흥분이었다.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의 이상한 눈초리는 내 얼굴 바로 옆에서 내 목덜미며 내 가슴을 핥고 있었고 그의 두 손은 내 팔목을 이리저리 어루만지고 있었다. 번것이 벌린 입술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 입술이 점점 내 얼굴로 가까이 다가오고 두 손이 더욱 힘차게 내 팔목을 움켜쥐며 내 몸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불길이 나의 혈관을 따라 줄다름쳤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왔다. 상대방을 제지하려던 말도 목구멍에 달라붙어 나오지 않았다. 순간 나는 목덜미에 그의 입술을 느끼고 전신이 얼음장처럼 되어 와들와들 떨며 그를 바라보았다. 말을 할 수 있는 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었다. 나는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무엇인가를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실로 무서운 순간이었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얼굴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었다. 남편의 이마와 비슷한 좁은 그 이마, 콧방울이 좌우에 부풀어오른 아름답고 곧은 그 코, 포마드를 발라 빳빳하게 만든 그 기다란 콧수염과 턱수염, 매끈하게 면도질을 한 그 볼과 햇볕에 탄 목덜미, 내게는 그의 얼굴이 조금도 생소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증오를 느꼈다. 그가 무서워졌다. 그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외간 남자였기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남편도 아닌 이 밉살스러운 사내의 흥분과 정열이 내 육체 속에 강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야성적인 아름다운 입술과 가느다란 혈관이 파랗게 보이는 반지 낀 흰 손에 몸을 내맡기고 싶은 욕망이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용솟음쳐 올랐다. 순간 나는 눈앞에 입을 벌린 금지된 쾌락의 늪속에 거꾸로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어차피 나는 불행한 여자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상 더 불행하게 된다고 해도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호작은 한 손으로 나를 끌어안고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져왔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호작이 속삭이는 목소리는 남편의 것과 흡사했다. 남편과 어린아들이 이제는 아주 인연이 끊어진 먼 옛날의 그리운 사람처럼 어렴풋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길모퉁이 저쪽에서 엘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퍼뜩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사내의 손을 부딪치고 그 얼굴을 피하며 거의 뛰다시피 하여 엘렘의 뒤를 쫓아갔다. 엘렘과 함께 마차에 올라타고 나서 나는 비로소 후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자를 벗더니 싱글싱글 웃으며 무슨 말인지 내게 물었다. 그 순간 내가 그에게 느낀 형용할 수 없는 혐오를 그는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생활이 더없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였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을 뿐더러 과거도 역시 암담하기만 한 것 같았다. 엘렘이 무슨 말인지 하고 있었지만 나는 엘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엘렘은 나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직 동정심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듯 싶었다. 한마디 한마디 말했어도 시선에서도 나는 그러한 경멸과 모욕을 느꼈다. 수치감이 후작의 입술에 닿았던 볼을 달아오르게 했다. 남편과 자식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언제나 견딜 수가 없었대. 호텔에 돌아와서 방에 혼자 남아있게 되자 나는 자신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려 했지만 어쩐지 혼자 있기가 무서웠대. 나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허둥거리며 야간 열차를 타고 남편이 있는 하이델베르크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어째서 갑자기 남편한테 가려는 것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나는 하녀와 함께 텅 빈 객차에 올랐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들창으로 들어오는 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비로소 정신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한결 똑똑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남편과 내가 페테르부르크에 나온 이후의 결혼 생활이 갑자기 새로운 빛을 받아 환하게 밝혀지며 괴로운 가책이 되어 내 양심을 짓누르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신혼 시절의 전혼 생활이며 그 당시의 계획 같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남편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남편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어째서 남편은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솔직히 내게 털어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모욕을 주었을까? 나는 생각했다. 어째서 내게 애정어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혹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남편에게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 아닌 다른 사내의 입술 자국이 내 볼 위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변명해야 할 것인가? 더욱이 나도 그 키스를 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하이델베르크가 가까워짐에 따라 남편의 모습이 더욱 뚜렷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남편과의 상봉이 한층 더 무서워지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남편에게 고백하고 참회의 눈물로 내 죄를 씻어버리자 나는 굳게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면 남편도 나를 용서해 줄 거야. 그렇지만 무엇을 모두 고백하겠다는 것인지 나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남편이 틀림없이 나를 용서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도 아니다. 남편의 숙소로 찾아 들어갔을 때 놀라는 빛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냉정한 그의 얼굴을 눈앞에 보자 내 마음은 달라졌다. 남편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고 용서를 빌 수도 없어. 그래서 슬픔도 후회도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수밖에는 없었다. 벼랑간 무슨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아왔어? 남편이 입을 열었다. 내일 내가 그리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러다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저기 놀란 듯이 물었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떠나왔어요. 내일이라도 곧 러시아로 떠나요 우리.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않고 내 얼굴만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어서 말을 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거듭 물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얼굴을 붉히며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남편의 눈에는 모멸과 분노의 빛이 번뜩였다. 그가 무슨 엉뚱한 추측을 하고 있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서 가슴이 섬뜩해졌다. 나는 시치미를 딱 떼며 말했다. 그동안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왔는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당신한테 미안한 짓만 해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 때문에 공연이 나가고 싶지 않은 장소에 나가게 했고 하고 싶지도 않은 여행까지 하게 했으니까요. 정말 당신한테 너무나 오랫동안 못할 짓을 해왔어요. 나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내 눈에는 다시 눈물이 글썽해졌다. 이젠 시골에 돌아가서 다시는 나오지 말아요, 네?
제발 그런 감상적인 소린 그만둬. 남편은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시골에 돌아가고 싶다니 듣던 중 반가운 일이군. 이젠 수중에 돈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는 건 부질없는 소리야. 당신이 언제까지나 시골에 틀어박혀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건 그렇고 우선 차나 한 잔 마시지. 그것이 좋을 거야.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을 맺었다. 나는 남편이 나의 신상에 대해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마치 치욕을 당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내게 던지고 있던 것을 생각했다. 나는 그가 그 어떤 당치도 않은 추측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다. 그렇다. 남편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어. 나는 어린애를 보러 간다는 핑계로 그의 방에서 나와버렸다. 혼자서 실컷 울고 싶었던 것이다. 제 사상. 오랫동안 페치카에 불을 피운 일이 없던 텅 빈 니콜리스코의 마을의 저택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던 것은 영영 되살아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서는 우리 두 사람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둘이서만 마주 앉아 있는 것이 그다지 반갑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거북할 지경이었다. 나는 항상 몸이 편치 않았고 둘째 아들을 낳고 난 후에야 겨우 건강이 회복되었으므로 그해 겨울은 더욱 따분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남편과 나와의 사이는 도시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쌀쌀하기만 했다. 여기 시골에 있는 마루청이나 바람벽으로부터 소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들이 예전에는 내게 귀중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그 무엇을 회상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남편은 무슨 일 때문인지 내게 형벌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체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새삼스럽게 남편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다만 예전처럼 자기 자신의 전부를, 자기 영혼의 전부를 내게 바치지 않음으로써 나를 보라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자기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그 어떤 일에도 그것을 바치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간혹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때도 있었다. 남편은 단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나 아닐까? 그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옛날과 같은 애정이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그 애정을 불러일으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언제나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기를 꺼려했다. 그는 나의 진심을 의심하여 온갖 감상적인 경향을 가소로운 것이라 단정하고 그것을 회피하려는 것 같이 보였다. 남편의 시선과 태도는 다 알고 있어. 빤히 알고 있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듣지 않아도 알고 있어. 당신이 입으로 하는 말과 실제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 나는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남편의 태도에 모욕을 느꼈다. 그러나 점점 습관이 되어 털어놓고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욕조차 상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미 당신을 사랑한다느니 나와 함께 기도를 드리자느니 피아노를 칠 테니 들어달라느니 하는 말을 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서로 예의를 지키기 위한 조건부터 약속이 성립되어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제각기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편이 자기 일 때문에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나는 그 일에 참견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참견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나는 나대로 무위도식을 일삼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전처럼 그것이 남편의 마음을 자극하거나 슬프게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아직 우리 부부의 마음을 결합시킬 수 없었다. 봄이 왔다. 카차와 소녀는 한해 여름을 시골에서 보낼 예정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니콜리스코의 마을의 저택을 개축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포크롭스코의 마을의 친정으로 돌아갔다. 포크롭스코야의 옛집은 옛날과 다름없었다. 테라스도 이동식 식탁도 밝은 홀에 놓여있는 피아노도 흰 커튼이 걸린 나의 침실도 그리고 거기다 남겨두고 떠났던 처녀의 꿈도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방의 자그마한 침대 위에는 포동포동하게 살찐 마다들 코코샤가 사지를 쭉 펴고 잠자고 있었다. 나는 저녁마다 그 애한테 성호를 그어주었다. 또 하나 훨씬 작은 침대 위에는 포대기에 쌓인 둘째 아들 반야의 조그만 얼굴이 보였다. 나는 애들에게 성호를 그어주고 조용한 방 한가운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다. 그러면 갑자기 사면의 벽과 방구석과 커튼에서 잊어버린 지 오래된 어린 시절의 환영이 떠올랐다. 그리고 옛날에 부르던 처녀 시절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꿈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그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는 다시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 처녀 시절의 소음처럼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생각한 모든 희망이 실현되어 윤곽조차 분명히 않던 어렴풋한 꿈은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지금 기쁨이 없는 고난에 찬 생활로 변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고향집은 조금도 달라진 데가 없었다. 옛날과 다름없는 정원이며 광장이며 오솔길이며 언덕 위의 벤치 같은 것이 들창 밖으로 내다보였다. 연못 쪽에서는 여전히 밤깨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라일락꽃이 활짝 피어 있었으며 예전에 보던 그 달이 지붕 위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도 어쩐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변해버린 것만 같았다. 이전에는 그처럼 귀중하고 친근하게 여겨지던 것이 어쩌면 이렇게도 모두 냉정하게만 보인단 말인가. 나는 이전처럼 카차와 함께 응접실에 조용히 앉아서 남편 얘기를 하였다. 그러나 카차의 얼굴도 이제는 주름투성이가 되어 누렇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눈은 옛날처럼 기쁨과 희망에 빛나지 못하고 동정어린 애수와 연민의 빛을 그득 담고 있었다. 우리는 옛날처럼 남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의 결점을 꼬집었다. 이제는 옛날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할까 하고 스스로 경탄하는 일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우리는 마치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수군거리며 어째서 모든 것이 이처럼 처량하게 변해버렸을까 하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되풀이해서 탄식하는 것이었다. 남편도 양미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관자놀이 근처에 흰 머리카락이 많아진 이외에는 역시 변한 데가 없었다. 그러나 그 진지하던 눈길은 언제나 구름에 덮여있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나도 또한 전과 다름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사랑도 없었고 사랑하려는 의욕도 없었다. 이전처럼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도 자기 만족도 없었을 뿐더러 종교적인 감격도 남편에 대한 애정도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흐뭇함도 이제는 모두 까마득하게 먼 곳에 있어 도저히 다시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전에는 남을 위한 생활의 행복을 의심할 여지도 없는 올바른 길이라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실정이 나는데 하물며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어디 있을까 싶었다.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살게 된 뒤부터 나는 음악을 아주 멀리에 버렸는데 이제 시골에 돌아오니 옛날에 쓰던 피아노와 악보가 다시금 음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었다. 어느 날 카차와 소녀는 남편과 함께 니콜리스코의 마을집의 개축공사를 보러 갔다. 그러나 나는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저녁차가 식탁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집안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환상곡의 소나타를 펼쳐놓고 그것을 치기 시작했다. 집안에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고 창문은 정원 쪽으로 환하게 열려 있었다. 귀에 익은 슬프고도 장엄한 음향이 방 안 가득히 퍼졌다. 나는 제 1악장을 다 치고는 무의식 중에 옛날에 하던 버릇대로 방 한쪽 구석을 돌아다 보았다. 이전에 남편은 언제나 거기 앉아서 나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편은 간데 없고 그 자리엔 몇 해 동안이나 옮겨놓은 일이 없는 의자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석양을 받은 라일락 덤불이 보이고 서늘한 저녁 기운이 열어젖힌 창문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피아노 위에 팔꿈치를 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은 생각에 빠져 들어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지난 날을 쓰라린 마음으로 회상하기도 하고 새로운 앞날을 두려움과 함께 상상해 보기도 하며 언제까지나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나의 앞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았다. 이제는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었다.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에 나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모든 잡념을 잊어버리려고 다시 손을 들어 제 2악장을 계속해서 치기 시작했다. 아, 하느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한번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풀 위를 굴러오는 마차바퀴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현관 앞에서 멎었다. 그러자 테라스 쪽에서 귀에 익은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오다가 다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 귀에 익은 발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이전과 같은 감정이 솟아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났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내 어깨 위에 손이 얹혀졌다. 그 소나타를 치다니 당신은 참 영리하군. 남편이 말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당신 아직 차를 마시지 않았겠지? 나는 내 얼굴에 남아있는 흥분의 흔적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머리만 끄덕였다. 이제 곧 모두들 돌아올 거야. 말이 너무 사납게 굴어서 큰 길에서부터 걸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남편은 말했다. 그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나는 테라스로 나가며 대답했다. 남편도 뒤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고 묻더니 그쪽으로 가버렸다. 남편의 얼굴을 대하고 그 친근하고 선량한 음성을 듣자 나는 다시금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념에 빠져 들어갔다. 하지만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인가. 그만큼 착하고 상냥하고 어젯한 남편이 어디 있으며 또 그만큼 훌륭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어디 있으랴. 그 밖에 또 무엇이 부족한지 나 자신도 분명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나는 흰 포상을 지붕 대신 쳐놓은 테라스로 나가서 거기 놓인 벤치에 걸터 앉았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한 바로 그날에 앉았던 그 벤치였다. 해는 이미 지고 주위에는 황혼이 깃들기 시작했다. 정원과 집 위로는 봄비라도 내리려는 듯 검은 구름이 덮여 있었다. 그러나 나무 사이로는 구름이 끼지 않은 푸른 하늘의 일부분이며 빛을 잃어가는 저녁 놀이며 이제 막 반짝이기 시작한 저녁 별들이 보였다. 우중충한 비구름의 그림자가 땅 위에 덮여 세상 만물은 부드러운 봄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기가 조금도 없어서 나뭇잎이나 풀잎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라일락과 벚꽃 향기는 마치 공중 가득히 퍼진 것처럼 코를 찌를 듯이 풍기며 뜨랑과 테라스에 자욱이 차 있었다. 그리고 조수가 밀려 들어오고 밀려나가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약해지는가 하면 다시 강해지곤 해서 나는 눈을 감은 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저 그 달콤한 향기만을 맡으며 앉아있고 싶었다.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심경이었다. 2층에 올라갔던 남편이 다시 내려와서 내 곁에 앉으며 말을 걸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비를 맞을 것 같군. 네, 그렇군요.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양쪽 다 아무 말도 없었다. 비구름은 바람도 없는데 점점 낮게 내려와서 주위는 더욱 조용해지고 꽃향기는 한층 더 진하게 풍겨왔다. 갑자기 빗방울이 테라스의 포제 지붕 위에 떨어지는 것 같더니 뒤이어 뜰 안에 깔아놓은 조약돌에도 떨어졌다. 이윽고 자리공 잎을 후두둑 후두둑 내리치는 소리가 나며 굵직한 빗방울이 점점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꾀꼬리도 개구리도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잠잠했다. 그러나 절벙거리는 물소리만은 비록 비 때문에 아득히 먼 데서 들려오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허공에 울리고 있었다. 이름 모를 조그만 새 한 마리가 가까운 데 있는 마른 나뭇잎 속에 몸을 숨기고 단조로운 소리로 규칙적으로 두 번씩 되풀이하고 있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려 했다. 왜 일어나세요? 나는 그를 제지하는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아, 우산하고 고무 더신을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 보내주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내 멋을 비니까. 남편은 내 의견에 동의하고 난간 옆에 멈추어 섰다. 나는 비에 서서 미끄러운 난간을 붙잡고 밖으로 목을 내밀었다. 시원한 빗방울이 내 머리며 목덜미를 되는 대로 적셨다. 비구름은 점점 밝은 빛을 띠고 바로 우리의 머리 위를 흘렀다. 주룩주룩 쉬지 않고 내리던 비는 어느새 그치고 그 대신 지붕과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골짜기에서는 개구리들이 요란스럽게 울기 시작하고 꾀꼬리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서전나무 등불 속에서 목성을 도두어 울어댔다. 주위는 다시 환하게 밝아졌다. 참 기분이 상쾌하군. 난간에 걸터앉아 비에서 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편이 입을 열었다. 이 간단한 애무가 내게는 거의 힐책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듯 싶었다. 나는 금세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인간에게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 지극히 만족해. 이 이상 아무 욕심도 없어. 이만하면 완전 무결하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 언젠가 나한테 말한 당신의 행복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행복한 인간이라도 더욱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던 당신은 지금 마음이 평온하고 아무런 불만도 없지만
내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할 회한과 마음껏 울어버리지 못한 눈물이 그냥 뭉쳐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나는 소리를 내어 말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서글퍼져요. 내 마음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고 허전해서 줄곧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우니까요. 당신은 어떠세요? 자연에 도취된 마음 한편 구석에 어쩐지 서글픈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하자면 지나간 옛일이 그리운 것 같은. 남편은 내 머리에서 손을 떼고 잠시 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러더니 전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가끔 있었지. 특히 봄철에 그랬어. 남편은 마치 추억에 젖은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역시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도 하고 갈망하기도 하며 밤을 지샌 적이 있었어.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어. 그러나 그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대한 추억밖에 남은 것이 없거든. 나는 현재의 상태에 조금도 불만이 없어. 나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말을 맺는 남편의 어조가 하도 꾸밈없고 무뚝뚝해서 듣기가 거북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럼 당신에게 아무런 욕망도 없단 말씀인가요?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건 절대로 바라지 않지. 나의 마음속을 짐작했는지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보, 머리가 다 젖었구려.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또 한 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뭇잎이나 풀잎이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부러워서 자기도 풀이나 나뭇잎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보아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 젊고 행복한 모든 것을 볼 때처럼 거저 기쁨을 느낄 뿐이야. 그럼 당신은 지나간 옛날이 조금도 그립지 않아요? 나는 점점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물어보았다. 남편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시 잠자코 있었다. 그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내 질문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아니, 그립지 않아.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의 눈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정말로 옛날이 그립지 않단 말씀이에요? 그립지 않아. 그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나는 과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그리워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남편은 내 얼굴을 외면한 채 정원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 마음도 없어. 그런 욕망은 마치 내 몸에 날개가 돋아났으면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남편은 말했다.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냔 말이야. 그럼 후회되는 일도 없나요? 자기 자신이나 또는 내게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천만에. 이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그렇지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남편의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게 하려고 그 손을 가볍게 건드리며 나는 말했다. 왜 당신은 내게 한 번도 이러이러한 생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째서 내가 올바르게 쓸 줄 모르는 자유를 내게 주셨어요? 어째서 나에 대한 지도를 그만두셨어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들, 만일 당신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던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 목소리에는 이미 예전과 같은 애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원망과 비난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다는 거야? 깜짝 놀란 듯이 나를 돌아보며 남편은 말했대. 이렇게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이 만족이야. 그야말로 행복해. 그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덧붙였대. 정말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더욱 화가 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눈물이 글썽했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당신한테 억울하게 냉대를 받았고 경멸이라는 형벌까지 받았어요. 그런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나는 두서도 없이 찌그렸다.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당신은 느닷없이 내 귀중한 것을 모두 빼앗아버렸어요. 만일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은 내 말을 가로챘다. 가만 계세요. 당신은 내게 주었던 믿음과 사랑을 심지어는 존경까지도 모두 빼앗아갔어요. 신혼시설을 생각해보면 지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당신한테 오래전부터 내 마음을 괴롭혀온 모든 것을 시원스럽게 얘기해버려야겠어요. 나는 남편에게 입을 열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나를 외딴 곳에 내버려 두고 혼자서 길을 찾아 헤매게 했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죄가 있단 말인가요? 이제야 겨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벌써 1년 가까이나 당신 곁에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내 마음을 눈꽃만큼도 알아채지 못한 듯이 여전히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단 말인가요? 당신 자신은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되먹지 못할 몹쓸 여자란 말이죠. 틀림없어요. 당신은 또다시 우리 두 사람에게 불행을 불러들이는 그런 생활 속에다 나를 내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당신한테 그런 태도를 보인 일이라도 있었나? 남편은 정말 뜻밖이라는 듯이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제뿐만 아니라 날마다 입버릇처럼 당신은 암만 해도 이 시골 구석에서 견디어내지 못할 테니까 겨울에는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가야 할 거야 라고 말이에요. 이젠 페테르부르크란 말만 들어도 정말 지긋지긋해요. 당신은 조금도 나를 부축해 주려 하시지 않을 뿐더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하고 부드러운 말은 일부러 피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나중에 내가 완전히 타락해버리면 그때는 틀림없이 나를 꾸짖고 나의 타락을 기뻐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남편은 엄하고도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당신이 한 말은 좋지 않아. 그 말은 당신이 내게 아기를 품고 있다는 걸 증명할 뿐이야. 당신은...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말해보세요. 분명히 말해보세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아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 남편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목매어 오르는 비통한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마지막이야. 옛날의 그 애정은 우리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그 어떤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남편은 가까이 와서 나를 달래려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말에 몹시 마음이 상한 모양이었다. 이윽고 그는 침착하고도 무표정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트집을 잡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야. 혹시 내가 신혼 시절처럼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럼 사랑해 주셨단 말씀인가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는 그의 말을 받았다. 뜨거운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나와 손수건을 적셨다. 내가 신혼 시절처럼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시간이 져야 하고 또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써야 할 문제야. 인간이 한평생을 사느라면 그 시절 그 시절에 적합한 사랑이 있는 법이지.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솔직한 태도를 요구한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만 해도 나는 당신 생각 때문에 날마다 밤을 새우며 당신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있었어. 그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또 자랐지. 그 후 페테르부르크나 외국에 가 있을 때는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서운 밤을 지새우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랑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려고까지 생각했어. 그러나 당신에 대한 사랑 그 자체를 파괴하지는 못하고 오직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는 요소만을 파괴했을 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다만 그것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일 뿐이야.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 부르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고 고통이에요. 당신이 사교계 생활을 해로운 것이라 생각했고 또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말이에요. 어째서 애초에 내가 사교계에 나돌아다니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금 사교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왜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왜 나를 꽁꽁 묶어놓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죽여버리지 않으셨어요? 내 행복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느니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훨씬 편했을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떳떳했을 거예요. 나는 다시 얼굴을 가리고 흑흑 흐느껴 울었다. 바로 그때 비를 흠뻑 맞은 가차와 소냐가 무엇이 흥겨운지 커다란 소리로 웃고 떠들며 테라스로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를 보자 금세 입을 다물더니 곧 나가버리고 말았다. 가차와 소냐가 나간 후에도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실컷 울고 나니 한결 가슴이 후련한 것 같아서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있다가 내 시선을 받고 무슨 말인지 하려는 것 같더니 땅이 꺼지도록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손을 턱 밑으로 가져갔다. 나는 남편 곁으로 가서 그 손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러자 그의 우울한 눈길이 이쪽으로 향해졌다. 그렇지. 남편은 아직도 자기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은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특히 여자들은 더욱 그렇지만 인생의 어리석은 면을 몸소 체험하지 않고는 참된 생활로 돌아올 수 없는 법이야. 남들이 하는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당신은 호화롭고 재미있게 보이는 그 헛된 생활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었지. 그래서 나는 그러한 생활에 도취되어 있는 당신을 황홀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당신이 실증을 느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어. 나 자신으로 말하면 이미 그런 생활에 흥미를 느낄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쩐지 당신을 구속할 권리는 내게 없는 것만 같았어. 그럼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나와 함께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내가 그런 헛된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때만 해도 당신은 내 말을 믿고 싶어도 못 믿었을 테니까.
당신은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만 했고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된 셈이지. 당신은 이치만 캐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따지고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말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았지요. 다시 침묵이 흘렸다. 당신이 지금 한 말은 좀 잔혹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를 이리저리 거닐며 입을 열었다. 어, 그건 사실이야. 내가 나빴어. 그러더니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아예 당신을 단념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든지 했어야만 하는 거야. 당신의 말이 옳아. 지나간 일은 모두 잊어버려요. 네? 나는 수줍은 어조로 말했다. 아니, 지나간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없지.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음성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벌써 다 돌아왔는걸요? 나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는 내 손을 어깨에서 밀어내리더니 그 손을 힘있게 움켜쥐었다. 나는 옛날이 그립지 않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나도 옛날이 그리워. 이미 잃어버리고 만 옛날의 그 사랑. 다시는 영영 찾을 길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울고 싶을 지경이야. 대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지금도 역시 사랑은 남아있지만 옛날의 그러한 사랑은 아니야.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병들고 맥빠진 사랑이며 시들어버린 사랑이지. 남은 것은 오직 과거에 대한 감사와 추억뿐이야. 하지만 그런 말씀은 그만두세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다시 옛날처럼 살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나는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그 눈은 맑고 평온한 빛을 띄었을 뿐 내 눈을 심각히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남편한테 말해보아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노인들처럼 인자하고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젊지만 나는 아주 늙어버렸어. 남편은 말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이제 새삼스럽게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 뭘 하겠어? 여전히 같은 미소를 띤 채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잠자코 남편 곁에 서 있었다. 마음이 차차 가라앉는 것 같았다. 되도록이면 전과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 들지 말아야 해. 전과 같은 불안과 마음의 동요가 없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이상 그 무엇을 추구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젠 옆으로 물러나서 저 애들한테 길을 내주어야 할 거야. 때마침 반야를 안고 나와서 테라스 문 옆에 멈춰선 유모 쪽을 가리키며 남편은 말했다. 그렇지 않아, 마샤? 남편은 내 머리를 끌어안고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며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것은 애인으로서의 키스가 아니라 옛 친구로서의 키스였다. 정원에서 향기롭고 선선한 밤기운이 더욱 강하게, 더욱 달콤하게 풍겨왔다. 간간이 들려오던 소리도 잠잠해지며 사방이 조용해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앞을 다투어 반짝이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여태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던 병든 마음이 빠져나간 것처럼 갑자기 가슴이 후련해졌다.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다. 옛날의 그 감성은 흐르는 시간과도 같이 영영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이어서 지금 새삼스럽게 그것을 되돌아올 수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설령 돌아온다 해도 오히려 괴롭고 어색하기만 할 것이다. 부질없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자. 더없이 행복했던 것처럼 생각되는 그 옛날이 과연 그처럼 아름다운 시절이었을까? 더욱이 이제는 모든 것이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건 그렇고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차나 마십시다. 남편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응접실로 들어갔다. 방문 앞에서 반야를 안고 있는 유모와 다시 마주쳤다. 나는 두 손에 애를 받아들고 밖으로 드러난 발그레한 발을 감싸주며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살짝 입을 맞추어 주었다. 반야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이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펴고 손을 내저으며 무엇을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든 것처럼 어렴풋이 눈을 떴다. 그러자 그 조그만 눈이 내 얼굴에 와서 멎었다. 그리고 풀꽃가루 같은 것이 그 눈 속에서 반짝이고 빛나더니 꽃잎 같은 입술이 뾰족하게 오므라졌다가 금세 열리며 웃음을 지었다. 아,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흐뭇한 긴장을 온몸에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아기가 아파할까봐 가까스로 내 자신을 다스리며 아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조그만 발이며 배며 손이며 겨우 털이 고르게 난 머리며 할 것 없이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남편이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재빨리 아기의 얼굴을 가렸다가 다시 내보였다. 이반 세르게이치, 반야의 정식 이름입니다. 아들의 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리며 남편은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나는 또 한 번 황급히 이반 세르게이치를 감추었다. 나 이외의 누구도 이 애를 오래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눈은 내 눈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나도 오랜만에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눈을 마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남편과 나의 청춘 시절의 로맨스는 끝났다. 생애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귀중한 추억의 장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 대신 자식들과 그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애정이 나타났다. 그 애정은 전과는 다른 의의를 갖고 행복한 생활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계속 영위에 나가리라 굳게 마음먹었다.